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와 그리고 부산시장의 박형준, 이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하고 있는 국민의힘 두 후보에 대해서 지금 어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오늘 이 방송을 했는데 두 시간 내내 이두 사람과 관련해서 지금 공격성에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곱 명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 방송에 직접 출연한 게 아니라 관계자들을 미리 전화로 녹음해 가지고 방송했는그 녹음에 흘려주면서 자막, 그러니까, 어, 오세훈 후보 측의 내곡동에, 이 생태탕 가게에 왔다고 하는, 어, 그 모자, 황 씨와 그 아들은, 어, 전화를 연결을 해서, 그래서 통화를 하고, 그 통화한 내용강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자막을 넣어가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맨 처음에 아들 나오고, 어머니 나오고, 그 다음에 박형준 후보에 관련해서, 과거에 박형준 후보가 2012년도에 수영구에서 국회의원 선거 경쟁을 할 때, 경선 상대 후보에게, 어, 무슨 여성을 매수를 해가지고, 뭐, 어, 뭐성 관련된 범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그건 박형준 후보 쪽에서 돈이 나왔다. 5천만원 받았다. 아주 깜짝 놀랄, 아주 충격적인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사자가 아니라 그 여성의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등 아주 내용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음, 도저히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만약에 이 사건이 맞다면 아주 큰 범죄 사건이 되는 셈인데, 이게 갑자기 선거를 이틀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김호준, 어, 뉴스 공장에서 방송이 나왔다는 것을 굉장히 의아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어~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서 생태탕 관련 이야기를 해보면 원래 이 생태탕 관련해서 그안고리 식당의 아들은 원래 오늘 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뭐 해코지할 우려가 있다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로 말을 들어보니까 신상에 많은 공격을 당할 우려가 있다 이래서. 급박하게 뭐 바꿨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김호준 방송과 연결을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먼저 이 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아들 인터뷰를 한 것은 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 생태 김그왜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 방송에 김호준 방송에서 어그 폭로한 내용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왔다 하는 내용들은 왜4일 전에 일요시사에는 안 왔다고 했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 이게 결정적인 지금 뭐 다른 팩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야기만 주로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이 어머니에게 전화가 많이 왔다. 한2 0여 건의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이 전화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안 왔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안 왔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기자들의 전화를 받아서 왔다고 하면 기자들이 막더 오니까 그래서 안 왔다 하는 게 해야 기자들이 연락을 안 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어 그런데 안 왔다 했다가 왜 그러면 어 뒤에 김호준 방송에서는 왔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들의... 에 우리 아들이, 아들, 아들이 딸도 있고 아들을 낳았다. 막 손자, 손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까지 뭔가 피해를 갈것 같아. 갑자기 아들의 피해 문제로 이렇게 비약을 합니다. 그런데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왜 아들에게 피해를 가는지. 아들이 뭘 했길래? 무슨 활동을 했길래? 만약에 이 어머니가, 오세훈 후보가, 온 거를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왜그 아들에게 피해를 간 건지 도저히 설명을 하지 않고, 다만, 우리 아들에게까지 피해를 갈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3월 29일 날, 1호 시사에 설상미 기자가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어, 이, 이 지금, 음, 안고울 식당의 황모 씨는, 어, 오세훈 기, 오세훈 서울 시장을 이미 다 설명되는 것처럼, 모른다. 어떻게 아느냐? 그긴 세월에 15년, 16년 전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기하느냐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보통 사람이 하는 화법, 15년, 15년, 16년 전 이야기를 잘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래놓고 오늘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때는 왜 왔다고 이야기를 어, 안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김호준이가 다시 그러니까 그때 기자들이 한2 0명 전화가 왔는데 만약에 내가 오세온 오세온 시작이 왔다고 하면 기자들이 그 찾아와가지고 난리를 풀것 같아 그래서 안 왔다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고 또 아들하고 설득을 해 보니까 자꾸 안 왔다고 하면 나중에 어, 우리 아들에게 피해가 갈지 모르겠다. 자신의 아들. 이 자신의 아들이 지금, 어, 딸도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 손자, 손녀에게도 피해를 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야기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다시 김호준이가 묻기를 계속해서 어머니 그러면, 김호준과 방송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다시 안 왔다고 한말한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거짓말 한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안 왔다고 한 거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말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이렇게 뭐 면바지, 페라가모 뭐 이렇게 한 것도 페라가모 뭐 붙임발을 자기가 신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키도 크고, 눈에 띄는 사람들이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특정 공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인데, 나머지는 대부분 그말 주민들이고, 그래서 어, 특징이 눈에 띄는 사람을 봐서 이렇게 만났, 에, 어,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어, 김어준 방송에서, 어, 그 전화, 어, 아들과 전화 인터뷰, 어머니와 전화 인터뷰. 어, 그런데, 에,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피해가 간 것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제3의 장소에서. 어, 이, 김어준 방송팀과, 어, 황씨 가족이 제3의 장소에서. 그래서 아들, 딸 피해가, 어, 갈까봐 그렇게 못했다. 아, 그래서 김어준 방송 이후는 그런 말을, 방송을 모른다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다. 자 그리고 이제 김모 씨라는 경작인이 오세훈 어, 의원을 모시고 그래서 큰 손님을 모시고 왔다 잘 봐달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어쨌든 말을 바꾼 거는 황씨입니다 황씨가 나흘 전에 먼저 인터뷰를 했을 때는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 사람이 오신지 안 오는지 나는 주방에 있고 홀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어, 나흘 뒤에 김호준 방송에서는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 왔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아들. 자, 그이 아들도 지금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아주 그쪽 진영 이야기를 잘 통하고 있는 사람 같고 뭐 목소리도 들어보면 한 30대? 30, 40대 될것 같아요. 30대 정도. 나이가 많은 사람 같지도 않고 30, 40대 정도로 그 추정입니다. 이래 추정인데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어, 이 내용은 누군가가 검증을 하거나 어, 그이 사람들의 주장 내용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어서 그 궁금한 점들을 다시 반론을 제기해서 이 반론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관계가 없고 마치 아들과 이 어머니가 오세훈 후보가 왔다 하는 것을 일관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듣고 또 자막을 빌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첨예하게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이 상황에서 뭐 거기 안골집의 광고 안고고가 이 핵심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이제 꺼집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시간짜리 프로그램인데 이두 시간짜리 프로그램에 지금 l c t 로부터뭐 돈을 준 사람이라든지 뭐 관계되는 사람 또는 옛날에 2012년도에 각. 그 박형준 후보가 당내 경선 국회의원 경선을 할때 경선에 한 사람이 뭐 성추행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했는데 그게 바로 어돈 5천만원을 받고 그런 거짓을 진출했다는 겁니다. 5천만원을 받고 그돈 5천만원이 어디서 넣었느냐 바로 박형준 쪽에서 넣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큰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이 프로그램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다른 반론 제기가 없고 유, 유재중 의원 2012년 99대 총선을 앞두고 유재중 의원의 유재중 의원은 당시에 박형준 의원하고 당내 경선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성추문 폭로를 했다. 성추문 폭로를 한이 여성인데 이성 폭로를 했는데 이 여성에게 5천만을 원 줬다. 이야기가 지금 오늘 어, 이 성추문 폭로를 한 여성의 어, 남편. 이 남편은 10몇 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몇 년 전에 이혼한 남편 을 어떻게 섭배해가지고 그래서 전혀 대화도 하지 않고 남편인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 그리고 에, LCT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던 LCT 분양 관계자도 출연을 했다. 그러니까 한 일곱 명이 일곱 명이 여기서 어, 출연을 해가지고 일방으로 하나는 오세훈 후보 또 하나는 박형준 어, 후보에게 아주 불리한 내용을 그냥 이거 쫙 어, 진술한 겁니다.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 유재중 의원 성추문을 폭로한 여성은 박 후보 측에서 받은 5천만 원으로 자동차도 하나 사고 생활비도 보탰었다그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수도처럼 이용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앞부분을 들어보면 그 남편, 이혼한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 이혼한 남편이 나중에 만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혼했는데 왜 같이 남편이 나타나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을까? 십몇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 김어준 방송은 정말 일방적으로 편파, 왜곡, 조작 방송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도 한쪽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나오고 난 뒤에 더불어민주당은 뉴스 공장이 방송 나오고 난 뒤에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 오세훈 후보하고 박형준 후보는 즉각 사퇴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 원회에서 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곡당 땅 스캔들과 관련됐다는 결정적인 증언이 또 나왔다. 결정적인 증언이 또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부산시장 후보는 그 도덕적 파탄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 오늘도 그에 대한 증언이 또 나왔다. 증언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증언이라기보다도 뭐라 그럴까요? 자기 편에 있는 그 채널 방송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어 그래서 공작 기획이 의심이 되는 짜고 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선거가 내일 모른데 이틀만 지나면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면 다 전부 다뭐 법원도 검찰도 자기 편들이니까. 자 그래놓고 나중에 전부 다 오케이 문제 없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이 되는 부분들 원래 방송이라면 이렇게 어느 일방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 중칙에 걸려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게 돼 있고 어느 한 후보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후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어 박형준 그리고 오세훈 후보에게 공격하는 질문에다가 거기에 그 질문에 부합하는 아주 어 딱 들어맞는 사람들을 골라왔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도 지금 이 사람이 맞는지도 검증이 안 되는 왜 얼굴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전화인 게 돼가지고 누구 누구씨백 화면에 제가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오세훈 후보 관련해서 이여 어, 황보씨라는 분이 지금 어, 인터뷰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어님 거짓말을 한다는 식의 보도가 있어서요. 간단하게 사실관계 몇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 알려드렸습니다. 저 예. 초기에 여러 매체 여러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오세훈 후보 기억하느냐 어머님께 물었을 때 나는 모른다 못 봤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건 왜 그랬는군요. 저기 우리 저기 안골이 거기 나오니까 저한테 아는 사람들 전화가 와가지고. 절대 기자한테 안다고 그런 대답도 할 필요도 없다겠어서요. 음 그런 말씀을 주변에서 예, 하셨했고. 그래, 예, 예, 그래 그랬는데 이제 기자들이 막하한2 0 분씩 전화가 너무나 왔으니까 그냥 못하게 하려고 전화를. 네. 모른다고 하고 막 그랬어요. 처음에 너무나 주역에 주위에서 절대 그런 전화 받지 말라고 네. 그런 그런 전화를 안 오게 하려고 나 아, 오세훈 씨도 물론 어쨌다 했는데.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스튜디오. 그리고 그러니까 막 요런 이후의 이야기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보시면은 전화 인터뷰를 했고 어이 방송 전에 미리 해가지고 자막까지 쭉 쳐가지고 편집을 했고 그래서 어 여기에 예 나오시는 분이 예 얼굴도 보이지 않고. 익명으로. 익명으로 해놨습니다. 익명으로. 당시 내곡동 생태탕 식당 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은. 당시 내곡동 생태탕 식당 사장. 자, 이런 식으로, 어, 지금 방송을, 어, 저는 방송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응? 그, 그래서, 어, 이, 이, 도저히 이, 씨가 오늘 갑자기 소개해준 여기 이제 또그 성추문 어, 통로 당사자가 나왔군요. 어. 네, 그래서 친해졌고 그리고 두달후 어느 날 박형준 후보 선거사무소로 가서 네. 이거별거 아니니까 이거 쓰라고 해서 네. 처음엔 거부했는데 이게 외부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 술한잔 하고 해서 이제 결국 사인을 하셨고 또 5천만 원을 받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이게 큰 돈이니까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담도 있을 수 있는데 당시 돈을 받았다는건 어떤 경제적 사정이 있으셨습니까? 어좀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에서는 크게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유재중 의원은 삭발도 하고 자이 내용을 보니까 어 지금 성추문 허위 폭로 당사자 돼 있습니다 허위 폭로 당사자를 지금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이 허위 폭로 당사자의 남편 되시는 분도 인터뷰를 했고 지금 이 사람은 이혼을 했다고 그러는데 당사자와 어, 인터뷰를 해서 당사자가 5천만 원을 받았다 막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실이 맞다면 박형준 후보는 2012년도에 어, 당신과 경쟁하고 있는 어, 국회의원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 다른 여성에게 사주를 해가지고 성추행 어,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그 다른 후보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 여성에게 5천만 원을 제공하고, 그래서 경쟁 후보로부터 성추행 당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지금. 이 사람이 그 당사자가 맞는지 검증도 해야 되고 어, 그리고 이 내용이 맞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어, 박형준 후보 측 인물도 왔어. 그래서 그게 틀린 부분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게 검증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내일 보려 선 건데 그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 이 오늘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마 어, KBS와 MBC를 포함한 각 방송 신문사들이 일제히 지금 여기 말하자면은 기자회견을 하는 것보다 더큰 효과를 노려서 뭐 김호준 뉴스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공장에서 방송을 하니까 이게 보관이 돼 있고 여기에 자막 처리돼 있어서 어느 기자들이라도 이걸 들어가서 찾아보면은 일방 주장을 다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박형준이나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입장은 안 나와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오세훈 후보 만나가지고 아니다 하면 아 이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아니라고 한다. 또 이에 대해서 박형준 후보는 사실 무근이라고 한다. 벌쩍 뛰었다. 이 정도 짧게 보도해주고 길게 이, 이 부분에 지금, 어, 박형준 후보나 오세훈 후보의 불리한 내용을, 내용에서는 길게 설명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야당 부장 시장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 이, 관련해서 도를 넘은 막장 변파 방송, 김어준의 네거티브 특진 방송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어, 허위 사실 유포로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뢰할 것으로 알려진 게 아니고, 이 국민의 힘도 참 가깝게 보이지는데 이게 어제, 그제 나왔으면 바로 그날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 의뢰를 하게 해야죠. 왜 자꾸 이거를 방송하도록 이렇게 놔두고 있는지. 지금 뭐 자기가 아주 요 이, 어, 선거 판세가 유리하다고 봐지니까, 그래서 여유롭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봐지는데, 그러나 한 방에 훅 가는 게 선거라는 걸 이미 많이 경험했을 텐데, 선거 다 이기고 있다가, 예측조사에서도 출구조사에서도 다 이겼는데 나중에 표를 까보니까 졌다 하는 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획 공작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면 빨리빨리 대책을 해서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자 오세훈 후보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건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 한번 하면 끝나는 일이다. 그런데 대질신문 한번 하면 끝날지 모르지만 이미 선거는 잘못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선거는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 매체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뭐 우파 진영이 갖고 있는 매체들은 유튜브 등등 해서 그러는데 그거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또 중도에 있는 사람들 잘안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알리고 그리고 수사하게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없고 만약에 이렇게 김호준이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김호준 방송 내용을 하나하나씩 반박하는 보도를 또 다른 유튜브나 어디 방송에 출연해서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지금, 뭐, 오세훈 후보든 박형준 후보든 그 반박이 될 텐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들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들어보면 훅갈 수가 있고, 야, 이 정도인가? 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큰 흐름을 보면 두 시간 내내 일곱 사람 출연시켜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송만 내내 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국민의힘 후보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대충 지나가다가 난 나중에 끝나고 난 뒤, 아하, 그럴 줄 몰랐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촉구합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